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피부질환 관련 약초요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피부질환으로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병원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아토피와 무좀, 건선, 습진, 대상포진, 사마귀 등등 많은 피부질환 관련 영상을 만들어 전에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는데 몇 분은 치료가 되어 고맙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피부질환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 원인과 핵심은 음식물 조절 실패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대사되는 과정 속에 영양분은 몸의 일부가 되고 노폐물은 소변과 대변, 땀으로 인해 체외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이나 유제품,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몸이 해독하고 배출해낼 수 있는 양 이상의 노폐물이 서서히 체내에서 쌓이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 배출이 되지 못해 몸에 쌓이거나 피부를 통해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다양한 피부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 이상의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 조절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몸이 찬 소음인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고 폐와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어혈이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약초 식물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구하기가 쉽고 피부질환에 많이 활용되는 식물이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은 여러 병증에 응용되는 유독 성분을 가진 독초 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사용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식물의 줄기 중간을 끊어보면 노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노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인체에 닿으면 잘 지워지지가 않게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애기똥풀이 피부염에 강한 이유는 켈리도닌 독성분이 강한 살균 효과와 항균 작용으로 피부질환을 빠르게 없앨 수가 있고 곰팡이균에 대한 진균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여 습진과 무좀, 파상풍, 악성 종기를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분들은 피부병과 상처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애기똥풀은 노란 질백을 바르고 곧잘 치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체나 동물에게 이 독성을 주입시키면 심장독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질환 중에 여름철 무좀은 매우 가려우면서 심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무좀을 치료할 때는 애기똥풀 전초를 캐내어서 물에 씻은 후 물기가 빠지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유리용기에 넣고 소독 알코올을 부어줍니다. 만약에 알코올이 없을 시에는 일반 소주를 넣고 쓰시면 되고 3주간 발효시켜 발가락이 가려울 때마다 면봉으로 골고루 찍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내에 악취와 무좀균이 사라지게 되고 각종 가려움증과 피부질환에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잘 걸린다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쓰기도 하며 아토피와 습진, 마른 버짐에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 전체에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에는 애기똥풀 전초를 그늘에 말린 다음 물을 붓고 삶은 후 입욕제로 사용하면 가려움증이 줄어들어 피부병에 효과를 내게 됩니다. 만약 피부병이 잘 낫질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할미꽃 30g을 함께 배합해 쓰시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임상 실험 결과 무좀 환자 213명을 치료해서 모두 완치가 되어 놀라운 효과가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애기똥풀은 뱀이나 모기, 벌레에 물린 상체에 잘게 찧어 긴급 해독제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사마귀를 치료할 때 5, 8월 사이에 애기똥풀 전초에서 얻은 지백을 하루 2, 3회씩 바르면 곧잘 낫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 채널에서도 사마귀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댓글을 전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50대 한 여성분은 유선염에 애기똥풀을 그대로 지쳐 바르고 난 후 가슴이 후끈거리고 오히려 좋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 점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아이들이 만지거나 먹지 않도록 보관을 잘 해두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